안녕 예비고일 친구들 반갑습니다. 곧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를 공부할 지니쌤 나은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마지막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바로 여름방학 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예비고일로서 지금 여러가지 고민들이 좀 많으시겠죠. 그런 고민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은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국어 공부와 관련된 두 가지 항목 그리고 마음 과정과 관련된 한 가지 항목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법 1회독은 가볍게라도 꼭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1 처음으로 보는 중간고사에 의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시험 지나면 또 금방 까먹고 복습 안 하면 문법이라는 게 또 금방 까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예문이라든지 아니면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익혀서 낯선 용어들, 개념들 없이 좀 문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험 볼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한 번쯤은 보고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해요. 여름방학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특강 같은 것들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법 1회독은 가볍게라도 꼭 하기! 두 번째, 바로 글 읽기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아니 중학교 3학년이나 됐는데 무슨 글 읽기 연습을 한담?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벌써부터 비문학 영역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실제로 질문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독서 영역에서 가장 원하는 것, 즉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독해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푼다고 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어떤 지문도 좋아요. 가장 좋은 건 기출문제인데 따로 마련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어떤 글이든지 간에 좀 준비를 해두시고 그 글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단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무엇인지, 또 중심 내용을 문단별로 확인할 수 있는지, 또 글 전체를 읽었을 때 글의 구조를 내가 그릴 수 있는지, 글 전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또 글 안에서 중요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글을 다 읽고 나서 덮고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백지인출이거든요. 연습장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백지인출을 해보시면 그 글 안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얼만큼이나 기억하고 있고 얼만큼이나 내가 글을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좀 더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일주일에 적어도 방학이니까 4회 이상은 꾸준히, 하루에 한 지문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해나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방학이 지나면 또 안 하지 말고 학기 중에도 두 번, 세 번 이상씩은 꼭꼭 하시기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글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중학교 3학년 때 마련을 하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마음가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더위가 지나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입시 현장에 발을 내딛게 되죠. 중학교 3학년은 2학기가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의 여름방학이 여러분들이 중학생으로 보내는 마지막 방학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마지막 방학이니까 놀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조금 이제 내가 고등학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멋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잘 안 먹어지는 친구들은 기록물을 남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록물 남기는 건데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들을 자꾸 남겨서 내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을 때마다 나를 다 잡아가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후회하지 않고 고등학교 생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여름방학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낼 것인지 꼭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짠! 이렇게 중3 친구들, 우리 예비 고1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 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이미 준비가 되었어! 라는 것을 믿고 이 여름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과 강의로 또 함께 할게요. 우리 그러면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